네, 안녕하세요. 칸토입니다, 여러분. 네, 지금 여기는 그 저의 또 새로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. 또 새로운 또 작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고 오늘 또 한번 뮤비를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어 자체 그대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는 모든 것들이 이제 좋아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. 범키 형이 또 후렴의 노래를 너무 잘 멋있게 불러주셔가지고 곡이 더 한층 더 힙해지고 더 멋있는 곡이 된 것 같은 favorite입니다. 오늘 의상 컨셉은 그 뭐랄까 젊은 농부 같은 느낌? 액션! 유착장은 두 번의 공연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좀 덜 멋있는 칸토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뭔가 상상소에서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보니까 좀 쉬워 보이지 않아? 잘했어 잘했어 편안해 안 돼? 앞으로 갔다가 또 유턴했다가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. 오늘 픽업 없이 혼자 왔어요. 근데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말타니까 약간 건방져진 약간 내리보게 너무 빨리 가는데? 야,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저번에 나왔던 노래보다 이번에 나온 노래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팬분들도 이제 들으면서 일단은 기분이 다들 좋다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목표라고 한다면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듣기 정도로 하겠습니다. 오늘의 그 뮤직비디오에 깜짝 게스트는 범키 형입니다. 그래서 사실 곡도 이제 범키 형이 피처링을 해주셨는데 너무 또 감사하게도 뮤직비디오에도 직접 와주셔가지고 또 촬영에 또 임해주셨어요. 네, 저는 이번 그 페이버릿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시골의 한 청년인데요. 그 라이브 바에서 이제 노래를 하는 그 가수의 꿈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그리고 내용은 그 공연을 하던 도중에 이제 한 여성분에게 사랑에 빠져서 뭔가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범키 형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고요. 그리고 보다 더 퀄리티가 높아진 뮤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네,
제가 싱글 갑자기 이후로 또 Favorite이라는 곡을 들고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들 곡도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.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시고 칸토도 항상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 해! Favorite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. 잇! 립! 잇자! That's it. 귀여워. 귀여워요. 귀엽죠? 네. 네.